쏠라멘과 펑펑 마녀, 에너지 좀비의 습격, 그 세 번째 이야기. 좀비들의 정체가 실종된 대원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에너지 본부. 에너지 박사는 좀비들의 배후에 펑펑 마녀가 있음을 눈치챈다. 펑펑 마녀의 목표가 친환경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임을 깨달은 쏠라멘 일행은 그녀를 잡기 위해 에너지 박사에게 위치 추적을 의뢰한다. 한편 에너지 본부에 붙잡혔던 블랙몬은 우연히 솔라멘의 계획을 엿듣게 되고 펑펑 마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박사님, 이곳이 펑펑 마녀가 숨어있는 곳인가요? 그래, 확실해. 주위에 석탄발전소가 없는데도 탄소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거든. 아무래도 이상해. 뭐가?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잖아. 펑펑 마녀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는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듣고 보니 그렇군. 이 자욱한 연기는 오히려 블랙몬에 가까워. 이것 좀 봐. 이건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만든 시설도 아니야. 아무 의미도 없이 검은 연기만 뿜어내려고 만든 굴뚝들이야. 조심해! 괜찮아. 아무래도 함정에 빠진 것 같아.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는 없겠군. 펑펑 마녀! 멍청한 놈, 꼴 좋게 걸려들었군. 이런 조물애기들을 데리고 오면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아니, 내 목적은 그게 아니야. 그럼 대체 하이드로겐치! 이 아이를 인질로 삼는 게 훨씬 득이 되거든. 도와줘, 솔라메! 누가 네 맘대로 되게 둘까 보냐? 유감이지만 넌 나를 잡을 수 없어. 더 이상 해방을 놓는다면 이 아이는 무사하지 못할 거다. 안 돼! 그렇게 된 것이군. 제 불찰입니다. 제가 하이드로겐지를 조금만 신경 썼어도 아닐세. 이건 보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이네. 내부의 정부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랬군요. 이제 탄소 추적 시스템도 무용지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게. 아직 역전의 기회는 남아있으니까. 예? 대체 무슨 방법으로? 숨어있는 그 자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네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